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아,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저는 그냥 비 맞아가면서 잘 지냈죠. 선생님 잘 다녀오셨나요? 미국? 네, 장마가 심했다고 들었는데 장마 기간 동안 워싱턴 DC하고 뉴욕으로 피해 네. 있어가지고 비를 거의 안 맞아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뭘 죄송스럽게까지. 네, 네. 뭐 제가 출국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기미가 보이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보름 정도 있다가 돌아오고 놀란 거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이슈에서 거의 사라진 게 좀 놀라웠고요. 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슈, 네,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죠. 사람들이 그 광장에들 많이들 모이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잘 다뤄지질 않고 있고요. 뭔가 좀 다들 그 조개처럼 입 다물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뉴스를 봐도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다 지나간 일인 것처럼 뭐 그렇게 여겨지는데 근데도 여전히 광장에 사람들 모이고 있고 모이고 있다. 네, 그리고 뭐 노종면 기자님이 트윗에 올려서 제가 알게 된 건데 현대차 노조에서 또 사람 죽고 네. 그리고 뭐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진주의료원 이런 큰 이슈들이 있는데 제대로 다뤄지질 않고 보도가 안 되는 그런 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며칠 전부터 민주당도 장애 투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그런데 네. 저는 마음 한편에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 한 번 쓴 저항 방법은 어느새 잘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기득권층에서는 이미 촛불을 관리하는 방법, 예컨대 언론에서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불씨라에 꺼버리는 그런 방법을 이 뭐라고 할까요?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 쪽에서 몸에 익힌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됐고요. 맞아요. 뭐 다루질 않으니까 모이는데도 그런데 그게 촛불 관련해서는요. 이미 촛불 집회라는 어떤 집회 형태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소비되고 만 듯한 지나간 그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지나간 유행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 날씨까지 또 계속 비가 오니까 네, 더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저는 말을 다루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역시 국가를 운영하는 그쵸. 사람들을 네, 얘기하시는 거죠? 기득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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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이런데 그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을 다루는. 네. 네. 말을 다루는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뭐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했던 생각인데 정치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는 결국 프레임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장 이게 작동되는 방식이 대개는 언어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뉴스에서 일단 다뤄지질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다뤄지는 사건들도 보면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을 치잖아요. 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칭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명백한 아니면은 사실들은 아니면 민생하고 투쟁을 대립적인 구도로 둔대든지 하는 맞아요. 그런 방송태도 많이 봤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올해 초 화제가 됐던 짓을 얘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해서 직접 현안을 얘기하진 않지만 결국은 과거가 또 오늘로 연결된다 뭐 이런 생각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밖으로 간 시부터 듣고 와서 얘기를 계속해야 되겠죠? 네, 듣고 오시죠. 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김소연 시인의 그래서라는 시입니다. 김소연 시인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녹음하셨는지 함께 설명해 주셨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시 쓰는 김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는데요. 괜히 공항에 글을 쓰러 올 때가 있어요. 떠나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북적거리는 그런 공간, 장소에서 혼자 안 보이는 캡슐 속에 담겨서 뭔가를 쓰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공항버스를 타면 마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여행을 갔다 온 그런 기분도 들고요. 어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이렇게 써보세요 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강의를 했고, 그제는 부모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어디가 편찮으신지 그런 얘기를 들어줬고, 또 그 전날에는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에 가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함께 있었고요. 투쟁이라는 말을 한 100번 넘게 외치고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전날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주 좋은 얼굴로 이견을 잘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간단치 않고 때로는 넘치고 벅차고 과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매여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누군가하고 연결돼 있다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젖에 비계덩어리 같은 슬픔 한 덩어리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늘 편치가 않아요. 어떨 땐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땐 도망치는 사람처럼 여행을 갑니다. 혼자서 최대한 헐렁하게, 게으르게, 그렇지만 결이 다른 시간을 보내는데, 한 번은 그리스 크레타에 헐소니소스라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단칸방 같은 아파트를 얻어서 오래 지냈어요.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좋고 참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다 좋았다는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하고 어색했어요. 그 어색하고 이게 뭐지? 하는 그 이야기를 시로 썼어요. 지금 여기는 시간표를 보니까 세부, 사이판, 푸켓, 코타키나발루, 오키나와 이런 휴양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쾌한 복장을 딱 하고 씩씩한 보폭으로 트렁크를 끌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네, 시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지내요. 그래서 슬픔이 말라가요. 내가 하는 말을 나 혼자 듣고 지냅니다. 아, 좋다. 같은 말을 내가 하고 나 혼자 듣습니다. 내일이 문 바깥에 도착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늘에 앉아 긴 혀를 빼물고 하루를 보내는 개처럼 내일의 냄새를 모르는 척합니다. 잘 지내는 걸까? 궁금한 사람 하나 없이 내일의 날씨를 염려한 적도 없이 오후 내내 쌓아둔 모래성이 파도에 서서히 붕괴되는 걸 바라보았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아코디언을 켜는 걸 한참 들었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풀밭에 앉아있는 나비에게 빠삐용이라고 혼잣말을 하는 남자애를 보았어요. 꿈속에선 자꾸 어린 내가 죄를 짓는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마다 검은 연민이 몸을 뒤척여 죄를 통과합니다. 바람이 통과하는 빨래들처럼 슬픔이 말라갑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는 안 듣고 싶어요. 안부가 슬픔을 깨울 테니까요. 슬픔은 또다시 나를 살아있게 할 테니까요. 검게 익은 자두를 베어 물 때 손목을 타고 달디단 진물이 흘러내릴 때 아 맛있다 라고 내가 말하고 나 혼자 들어요.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답사기가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니 일본이 새롭게 보여요. 유홍준이 보면 다르다. 일본의 역사 문화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창비. 요즘 팟빵에도 그렇고 이 댓글이나 반응, 우리 책다방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카리스마님, 노정명 기자 편 잘 들었습니다. 작가들이 나오셨을 때보다 김두식 선생님이 훨씬 활기차게 진행하셔서 듣기 좋았어요. 창비니까 이런 방송이 가능하다는 든든한 믿음도 생겼고요. 작가들이랑 나누는 대화도 좋지만 이런 게스트가 더 반가운데요. 앞으로도 창비만의 색깔을 살린 방송 많이 기대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좀 그런가요? 작가분들 나오셨을 때보다 시사 현안을 다룰 때 좀 더 좀 편해지는 건가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아무래도. 네. 그런 면이 있군요. 뭐 제목에 대해서는 황금시대 한 표를 추가하는 분도 있었고 이 필독담이 좋다는 또 잊어먹으셨죠? 예, 잊어 잠깐 머뭇 필독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황금시대 쪽이 되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아, 참 이걸 단념해야 되는 시점이 왔나 싶기도 한데 이 얘기만 계속하다가 시즌 1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아포칼리스님 블로그에 쓴 글이 삭제돼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하면서 네. 라디오 책다방에 상처 입고 떠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PD 황 PD도 말씀하시기를 댓글을 우리가 일부러 지운 적은 없는데 어떤 글을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 댓글 다시 부탁드린다고 저희가 뭐 댓글 특별히 지울 이유가 없는데 네. 이걸로 저희를 떠나시면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런 그 댓글 반응도 있지만 이번에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수분들 중에 이 우리 방송 열심히 듣는 분들 많아서 좀 놀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아마 출퇴근하는 거리가 있으시니까 네. 그동안에 뭐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어차피 운전을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아, 이게 엉뚱하게 미국서에도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구나 좀 놀라기도 했었고요. 뭐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예. 오늘 짓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 짓을 벌써 영화 상영 끝난 게 언젠데 네. 왜 갑자기 한여름에 짓을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본래 올해 4.3쯤에 짓을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오멸 감독님을 초대해 보려고 했잖아요. 네. 한번 네.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싶었는데 네. 4.3쯤에서 네. 오멸 감독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셨죠. 그래서 그리고 뭐 하여튼 계속 게스트가 워낙 많이 우리가 쫓겼던 일정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매주 하던 게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신경숙 선생님하고 공선옥 선생님하고 그때 이후로 또 재발트까지 네. 지난 자유토크 시간에 재발트까지 계속 역사와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방향이 그렇죠. 그렇게 잡혀서 네. 그럼 이왕 얘기를 하는 김에 영화 얘기도 해보자 해서 짓을 같이 보자고 했지요.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끔찍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도 너무 끔찍해서 두 번 네. 보는 게 쉽지는 않았던 그런 영화였죠. 그렇죠. 그런데도 네. 제주에서만 만 명이 넘게 관람했다는 거 상당히 좀 놀라운 네. 어떤 성과였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제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신혼여행 가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 그런 장소들이 다 주변에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잔혹한 학설이 이루어졌다는 장소라는 거 좀 네.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영화였는데
네, 저는요, 요 1년 사이에 제주도를 좀 여러 차례 방문을 했거든요. 네. 가고 있는데, 첫 번째 방문 때는 4.3을 전혀 거의 몰랐어요. 그냥 몇 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서 거의 몰랐다고 하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자연 경관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권만. 지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기도 하고, 제주에 관한 사랑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수를 추천했을 땐 이미 4.3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이라서 네.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4.3을 알고 나서부터 제주의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을 그냥 전과 같은 시선으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것도 아주 서글프고 아주 처참한 현대사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땅이고 제주라는 곳이 좀 전에 말씀드린 장소들 그러니까 성산봉이라든가 아니면 그 삼방산 그리고 네. 정방폭포 정방폭포 같은 경우는 영화 지슬에서도 등장을 하잖아요. 나중에 뭐 직접 등장은 하진 않지만 그런 장소들이 다 4.3에 연루된 사건들이 벌어졌던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삼방산 이 산이 성산봉이나 한라산처럼 이렇게 빵 터진 산이 아니고요. 용암이 이렇게 팍 솟은 다음에 얘가 점성이 있어서 흘러내리질 않고 그냥 굳은 산이에요. 그래서 아주 희한한 모양의 아주 신묘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산이거든요. 근데 이 산 부근에 알뜨르라는 벌판이 있고 그 벌판 한가운데 섯알오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섯이 이제 여섯 할 때 섯자거든요. 근데 이 거기가 1950년대 예비 검속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죽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50년대에 당시에만 예비 검속으로 1,000명 정도가 잡혀 삭살을 당했는데 발굴된 시신이 현재까지 200여 구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확인된 학살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거기거든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보도연맹원들 학살한 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제주에서 일어난 학살인 거죠. 그게 4.3의 연속선상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장소에서 삼방산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제주라는 장소가 4.3하고는 정말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주를 사실 책으로만 주로 이해를 했지 막 제주를 몸으로 느껴보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신혼여행을 그때 공무원 해외여행이 금지됐던 시절이라 네.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하긴 했는데 뭐 방에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주를 별로 보지를 못했던 되게 황 작가는 제주를 정말 좀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네, 일단은 제주라는 땅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제주 4.3에 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자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게 계기가 좀 있어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예비 검속의 장소요. 그게 사계리 근처거든요. 그분들이 묻혀서 그 발굴된 유해가 묻힌 장소가 백조일손 지묘라는 곳이에요. 백조일손 지지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뜻이 100명의 할아버지를 자손으로 뒀으나 그러니까 100명의 할아버지를 자손으로 둔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50년대에 죽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시체들이 한 곳에 막 엉망으로 묻혀 있었던 거죠. 네, 곳이죠? 엉망으로 네. 묻혀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80년대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두개골 하나에 팔뼈 두 개, 다리뼈 두 개 해서 간신히 구색만 맞춰가지고 묘를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백조일손 지묘인데. 거기를 가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찾아가기가 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제주에 가면 이제 차를 렌트해서 갔는데 음식점 검색하면 이름만으로도 그냥 장소가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곳이 백조일손 지지 뭐로 검색을 해도 안 나와서 사계리 부근에서 마을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사계리 공동묘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거긴 왜 가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거길 왜 가는지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 장소를 알려주겠다. 듣고서, 네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4.3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갑자기 확 달라지시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갑자기 확 웃으시면서 예비검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비검석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은 들어본 적이 네, 뭐 하여튼 나치 학살에서도 네. 늘 사용되는 표현이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방적으로 사람을 미리 잡아들여서 사람을 많이 죽인 거는 역사적으로 너 죄질 것 같아 하면서 그렇죠. 잡아들여서 네. 죽이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 그 말을 들었거든요. 뭐 일반 시민들은 살아가면서 어디서 듣기도 힘든 말이잖아요. 일제시대에 실제로 뭐 네. 시위가 예상되거나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예비군성이 많이 있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유족이기도 하셨고 그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직접 몸으로 역시 또 사람을 만난 경험이군요. 아유, 그냥 네. 우연히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오미열 감독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지금 하늘의 황금마차라고 한 로드무비를 제주에서 찍고 계시고요. 여기도 역시 지슬의 스텝 배우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슬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감독이시고요. 네, 예. 지난 4월에 제주도민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오멸 감독이 제주도민에게 보낸 편지죠. 촬영 초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친 날 어쩌면 난 이 영화를 완성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렸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제사였습니다. 진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얀 종이에 지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지방지를 초가집 안에 문틀에 붙이고 스태프들과 마음을 다해 제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전날 포기했던 장면을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은 두 번 만에 완료가 되고 어제의 두려움은 어느새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영화 전체가 역시 제사의 순서, 그 틀로 진행되는 것도 좀 이해가 됐고요. 맞아요. 영화 초반부터 벌써 첫 장면이 그 제기로 그렇죠. 제기들이 네, 등장을 땅바닥에 하잖아요. 흩어진 제기, 마룻바닥에 흩어진 제기로 시작이 네. 되죠. 제기로 시작이 되고 마무리 역시 희생자들 곁에서 타오르는 충분들로 네. 마무리가 되죠. 영화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1948년에 제주 4.3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토벌군의 학살, 방화, 강간을 피해서 이 중간산이죠. 그 중간지대의 산간에 중산간에 네. 이 동굴에 숨어든 순박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인 건데요. 기록에 따르자면 이게 안덕면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네. 그래서 동굴에 앉아서 제주 방언을 일상을 얘기하고 뭐 두고온 노모에 대한 걱정, 돼지 걱정 또는 뭐 책 찾으러 간다고 집에 돌아간 딸 순덕이라고 나오죠. 걱정. 네. 그러면서도 곧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을 갖고 근데 장면들이 되게 정겹잖아요. 계속 욕도 하고 네. 이 가족으로 묶여진 동네 사람들끼리 막 서로 치고 받기도 하고 맞아요. 안덕면이 안덕면 사계리 아까 얘기한 사계리 네, 네. 거기인데 아, 같은 데군요. 네, 그게 이제 영화 초반에 이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데 무슨 그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어슬렁 어슬렁 어르신들이 어슬렁 어슬렁 밤 산책 가듯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근데 안 그랬겠나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또 동굴 안에서도 이들의 대화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뭐 돼지 접붙이고 누구가 장가를 가고 누가 누구를 좋아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자 먹고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근데 이들이 이 장소에서 자기들의 죽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그쵸. 이 영화를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를. 근데 그 장면에서 이들의 대화가 결국 이제 감독의 선택인 건데 이들이 어떤 대화를 했을지를 감독이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삶에 관한 대화였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희생자로 기억을 하고 호명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당시에도 사는 거, 삶이 너무나 당연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근데 영화 속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다른 한 면에 보여지는 데에는 네. 어떤 벌거벗겨진 어떤 여성의 시체 옆에서 천연덕스럽게 과일을 깎아먹는 군인들의 모습 네. 그게 역시 첫 장면인 건데요. 이 해안선 5km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여도 좋다는 포고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해안가에 남아 있어도 토벌 때 희생이 되고 산속으로 숨어들어도 역시 토벌대에게 폭도를 몰려서 희생이 되는 오도가지도 못하는 어떤 살벌한 상황이 네. 이 영화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 어떠셨어요? 쭉 보면서 어떤 게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이 영화의 시선 처리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어떤 시선 처리? 시선이 자주 바닥 근처에 있어요. 위에서 올려다보는 것 같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름의 윤곽이 어느 순간에 그 희생자인 되게 비참하게 죽은 순덕이라는 여자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장면도 그렇고 또 여러 차례 화면이 어두워지잖아요. 블랙아웃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은 동굴 속으로 피신한 주민들이 모닥불 이렇게 피워가면서 한 줄로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뭐라고 자기들끼리 막 중얼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모습이 어두운 굉장히 어두운 화면에 둥둥둥 떠다니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자막을 안 보여주죠? 네, 자막이 없죠. 네. 제주도 방언 때문에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하는데 그렇죠. 그 장면에서는 자막이 없어서 근데 어둠 속에 이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앉아 있는 모습들이 무슨 상영 문자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 특히 이 영화 자체가 땅의 기억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다가 죽어가거나 혹은 또는 묻혀버린 그 땅이 기억하고 그 땅에 기록된 어떤 그들의 웅얼거림 같은 거 땅하고 그런, 사람이 좀 일체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거군요. 네, 그런 기법 네, 그런 걸 좀 느꼈고 그 신석기 시대에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에다가 레코드 재생하는 것처럼 어떤 그 바늘을 댄다거나 뭐 어떻게 재생을 시켜보면 그 토기가 만들어질 때 바람소리 같은 거 어떤 주변의 그런 잡소리 같은 거 이런 게 들렸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아침에 숲에서 이제 대피해서 도망을 가서 숲에서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누구 삼촌 일어나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주변에 자연물로 보이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 있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숲에서 땅에서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수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비로소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윤곽이 이렇게 종종 자연물에 얹히고 묻히고 섞여서 잘 구별되지 않고 또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렇게 깨운 뒤에 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근데 이런 일들이 그리고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미덕이기도 하죠. 네. 미덕이기도 네. 하고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이 카메라 감독의 카메라가 향하는 곳이 그 장면들이 아니고 나무 주로 나무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느끼는 소리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장면은 나무인 거죠. 나무와 까마귀 이런 게 보이죠. 네, 네. 흔들린 나뭇가지. 그래서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나무나 땅의 기억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주라는 땅이 이런 식으로 묘사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땅을 좀 느끼면서 제주를 왔다 갔다 해서 더 네,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주 4.3에 대해 잘 모르고 갔을 때도요.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따뜻하고 섬이라서 또 구름이 되게 낮게 떠서 가요. 그럼 도로에 그 구름 그림자가 싹 지나가는데 그게 아주 서울에서는 좀 경험하기 힘든 그런 도로에 그림 그 구름 흘러가는 네, 그 구름 그림자가 그림자를 싹, 느낄 수가 있는 네, 거군요. 구름 도로에서. 그림자가 지나가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포근하고 따뜻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서름 같은 거 마음이 되게 이상하게 마음이 막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눈물이 고이 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 좀 약간 바보 되는데 약간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잔잔하게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 아직 제가 단어를 어휘를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들 근데 어떤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땅 속에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분노하면서 호소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막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어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미열 감독이 제주라는 땅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정서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땅의 정서하고 이 황정은의 정서가 또 어떤 지점에서 네. 맞닿은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서달 오름에 가서 제가 사실은 그 되게 많은 쇼크를 받았고 그 시신 발굴하는 현장을 보존을 해놨어요. 두 군데 땅을 파놨거든요. 그게 이제 높은 언덕에서 병사 한 사람한테 총을 한 자루씩 주면서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한 명씩 쏴서 죽여라 한 발씩 네. 해서 이렇게 한 명씩 쏴서 떨어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총알 한 방으로 사람이 운 좋게 죽을 때도 있지만 안 죽을 때도 있잖아요. 네, 예. 못 죽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돌을 같이 구덩이에다가 그 오름 밑에다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지면 거기다 돌을 굴렸어요. 네. 그래서 시신과 돌이 같이 이렇게 묻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그게
전 그게 상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걸 보는데 그 땅이 아주 벌겋게 노출이 돼 있어요. 두 군데 땅이. 근데 그거를 보고 와서 사진을 굉장히 여러 장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제 눈으로 본 그 장면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사진들을 다시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그날 밤에는 숙소 돌아와서 자꾸 누가 옆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날 한 3일 정도를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떤 이미 황 작가는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보이지 않는 교감을 통해서 만난 네.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영화에서는 이 영화 네. 특징이 사실 주인공이 따로 없죠. 뭐 그렇죠. 줄거리를 설명하려고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네. 뭐 총을 훔쳐가지고 나온 만철이라든지 아버지가 경찰인데 같이 도망온 달리기 잘한다는 뭐 상표라든지 네. 어머니를 두고 만삭 아내하고 같이 온 무동 씨라든지 동굴 가는 길도 제대로 못 찾는 경준이 책가지로 동굴에 내려갔다가 토벌대에 붙잡히는 순덕이 뭐 등등 네. 아, 참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주인공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반대쪽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김상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정말 나쁜 네. 맨날 부하 정기라 정기라 하면서 부려먹을 부하를 찾으면서도 마약에 취해서 아 신라의 밤이요하는 신라의 달밤 노래도 부르고 네. 사실 이 김상사의 모델이 된 이 탁성록이라고 하는 대위 네. 예, 탁대위 같은 경우에 실존 인물이죠. 일제시대에 밴드 활동도 한 걸로 잘 알려진 음악인이기도 하고 군악인으로 군대로 들어갔다가 이 정보파트에서 성장해서 제주 진주 등지에서 학살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인데 네. 우리 정부 보고서에서도 이 탁성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뭐 민간인이고 가리지 않고 막 죽이고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살기도 하고 떠날 때는 그 사람을 죽이고 떠나기도 하고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의사한테 마약 안 내놓는다고 그 의사를 또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구실로 수없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람으로 우리 정부 보고서 기록에도 남아있는 어떤 악한이 이 영화 속에서는 이 김상사라고 하는 인물로 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김상사 같은 나쁜 사람보다 더 마음 아팠던 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좀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박일병 같은 토벌대 군인이지만 사람 사냥하는 거 거부하다가 처음에 막 눈 위에 벌도 서고 계속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은가 하는 회의를 계속 품고 있는 이 박상덕 일병이 네. 사실은 책 찾으러 내려왔다가 붙잡힌 여성 이 순덕 씨를 갖다가 총으로 쏴 죽이지를 못해서 좋은 네. 마음으로 결국은 이 순덕 씨가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계속 당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또 좀 돌발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대든지 그러니까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토벌대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겠다고 막 달리기 해서 네. 일단 사람들 한번 구하기도 한 상표 씨가 일단 붙잡히니까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알아서 동굴의 위치를 알려줘서 결국은 동굴에 있는 사람을 다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어쩌면 더 나쁜 결과를 만드는 거. 이게 아마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주정길이라고 하는 이등병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늘 가장 나쁜 군인인 김상사가 종처럼 부리는 대상이기도 하고 근데 말없이 등에 이렇게 뭐 물을 쥐고 이렇게 다니고 뭐라고 하죠? 그걸 물허벅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주도 특유의 물항아리예요. 물이 귀해서 이제 물을 뚫어 다니잖아요. 영화 끝까지 거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 친구는. 그저 네. 그냥 그것만 쥐고 말없이 네. 물만 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 저는요,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흥미롭고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영화가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고 내가 만약에 저 인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 물 허벅을 진 정길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하는 순간에 저는 그냥 감히
저 사람이 오미열 감독 자신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네, 등장할 때부터. 아. 왜냐하면 그가 그 물허벅을 등에 지고서 그 물허벅이라는 항아리가 크고 둥근 항아리인데 이제 입구가 좁아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근데 이렇게 항아리인데. 지고 다니다 보면 물이 찰랑찰랑하는 게 되게 네. 인상적으로 보이던데. 그렇죠. 예. 그 되게 무거워 보이는 물항아리를 등짐을 졌는데 그 물이 결국은 다 흘러서 이렇게 뒤를 다 적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이제 묵묵히 그 사람들 사이를 걸어서 그걸 이제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인물인데 저는 이 사람이 게다가 이런 식으로 오미열 감독이 영화 속에 주정길이라는 인물로 변해서 분신으로서 들어가 있는 거죠. 개입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관찰자로 머물잖아요. 네.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순덕이가 아주 못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네. 앞에 서 있기만 하잖아요. 네. 관찰자로 서 있기만 하는 건 아니고 듣죠. 네, 그 등지고 상황을 듣고 있고 네, 의미심장하게 듣고 있죠. 물 달려면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네. 이 김상사 네, 그렇죠. 부려 먹죠. 김상사가 네. 이 사람을. 네, 이가 그 이 주정길이라는 인물이 영화 결말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감독이 모종의 해결을 내놓잖아요. 어떤 답을 내놓잖아요. 그걸 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지금 막 마땅한 표현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주정길, 김상사, 가마수치 계속 처음부터 같이 가는 네. 어떤 연결에서 설마 그러진 않겠지 했는데 아, 어떤 그냥 해결을 그렇게 마지막에 보여주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그 대답 이 마지막 대답에는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 감독의 미학적 선택은 물론 존중을 하지만 좀 간단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뭐 실제로 또 4.3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현대사 비극의 정말 가해자들이 제대로 호명되지 않고 또 호명이 돼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허구적 위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도 억울함을 한번 풀고 싶은 제주도민 출신 감독의 의지가 담긴 장면 아니었을까 뭐 네, 이렇게 그쵸.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느껴져서 오히려 더 그것도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도 느껴졌고요. 네. 그게 느껴져서 더 좀 아, 참 참담하기도 했고 그냥 좀 한마디로 그냥 해결된 게 없는데 아무리 영화라도 이렇게 해결하고 해소해버리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리하자면 어떤 영화로 정리하고 싶으세요? 이 영화를? 이 영화요? 무엇을 느끼신? 저는 그냥 이게 4.3에 관한 이야기지만 저는 결국 이게 실존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고 온갖 인물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인물이 처한 상황 속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끊임없이 묻게 만드는 영화인데요. 저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군인들이 참 궁금했거든요. 영화 속에서 이 토벌대로 동원된 군인들이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족 같은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 족 같은 명령 때문에 이러고 있다. 이 얘기가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군가 명령의 주체가 이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들은 명령을 전달받은 개인인 건데 이들이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이 토벌대에 속한 이 군인들이 이 도민 피해자들과는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인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토벌대 군인들이 실존적인 어떤 개인으로서 만나게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땠을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나한테 떨어졌는데 이걸 실행해야 하는 사람은 나인데 네.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죽일 수 있나?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질문들 이게 결국은 실존의 질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역사라는 흐름에 쓸려가 버린 개인들에 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일단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그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아주 긴 이름의 위원회가 네. 2003년 12월에 만든 공식적인 정부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인터넷에 가면 그냥 다운받아 볼 수 있는 네.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데 이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정치학자 남태현 박사 같은 경우에 이 4.3이 어쩌면은 그 이후에 미국이 개입한 여러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라크 전쟁 같은 데서 반복된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는데 네. 정치학자나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너무 연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되게 관심을 갖고 요즘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일하는 한국 교수 정치학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아, 이런 식의 조명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된 초토화 작전이 진행된 게 48년 10월부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에 수립된 정부 수립된 이후에 진행된 거래서 그러니까 미 무슨 군사 고문단이나 이런 책임을 이 영화에서 제일 마지막에 자막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네. 증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열받네요. 아, 쉬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역시 네. 싸워야 되는 건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정부 수립, 네, 그렇죠. 뭐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따지거나 이럴 때는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현대사나 근대사에서 희생된 이런 개인들 중에서요. 아, 내가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냥 네. 당사자한테는 자기 자신의 죽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 참 허무하네요. 안타까운 거죠. 네. 그리고 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권 보면 제주편이었죠. 네. 화가 강요배 선생 이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제주 풍광을 그리는 화가시죠. 네. 그래서 팬 한 명이 강요배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이름도 예술적이에요. 아버님이 멋있는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물었는데 강요배 선생이 사실 현장에서는 대답을 안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4.3 때 지금 제주공항 자리인 이 정뜨르에서 토벌대가 수백 명을 모아놓고 사람을 불러가면서 죽였는데 예를 들면 뭐 김철수 이렇게 불러서 동명이인이 3명이 이렇으면 3명 중에 누가 자기들이 죽이려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고 3명 다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요배 선생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동명이 나오지 않을 희귀한 이름을 짓기로 하고 형제 이름을 형은 강거배 동생은 강요배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개인에게 미친 뭐 제주도에서 3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친 상처라고 하는 것은 3만 명 이런 숫자로 요약될 수 없는 결국은 이 수만 명의 이야기가 문학이나 예술로 살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좀 했었습니다. 네. 그 초토화 작전 명이요. 레드 아일랜드, 레드 헌트 이렇잖아요. 네, 네. 아직도 제주도 가보면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4.3 희생자 신고가 아니라 신청을 받는다. 네. 아직도 자기의 가족이 4.3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연좌제 때문에 그랬던 네, 연좌제 오랜 때문에 세월. 그랬고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 꿈이 군인이었대요. 군인이었는데 자기 가족 중에 4.3에 연루된 분이 계셔서 군인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참 좀 생각하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 집 건너 한 집이 다 연루가 돼 있대요. 그 마을에서만도. 네. 희생자들이 근데, 그만큼 많았던 거죠. 네. 많죠. 네. 백조일선 지지 가면은 뭐 창천이, 사계리 뭐 곳곳에서 막 그랬는데 그 주로 이제 아버지들, 가장들이 죽은 거잖아요. 가장들, 뭐 오빠, 형 뭐 이런 분들이 죽은, 삼촌들, 남자들. 한창 때 남자들이 죽은 건데 잘 얘기를 안 한대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4.3에 연루돼서 죽은 가족의 경우에 그 손자, 손녀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일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개인들한테 큰 상처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짓을 얘기를 마쳤고요. 저는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캠브리지대 권헌익 교수가 쓴 학살 그 이후라는 책 좀 추천하고 싶고요. 베트남전 희생자들에 대해서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추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원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책인데요. 여기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베트남 사람들 죽인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베트남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애도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책.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짓을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밤은 길어요. 이 두 권의 소설을 펼치는 순간
열대야는 없다. 김여령 너를 봤어. 정희현 안녕 내 모든 것. 그녀들이 선사하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 창비. 김여령 소설 너를 봤어. 정희현 소설 안녕 내 모든 것. 낭낭한 독서. 이번 주 낭낭한 독서의 손님은요, 정희현 작가님입니다. 최근 발표한 장편 소설이죠. 안녕 내 모든 것. 한 대목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희현입니다. 저는 새 장편 소설 안녕 내 모든 것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안녕 내 모든 것은 1990년대 중반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내는 세 아이들이 나누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지혜가 친구들과 헤어진 직후에 맞는 혼자 맞는 20살의 날들에 관한 대목입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는 날들이 늘었다. 여름이 되자 대부분의 날을 그렇게 보냈다. 걸을 때는 땅만 내려다보았다. 맥을 놓고 걷다가 자동차에 몇 번 치일 뻔했다. 미친년아, 흰색 크레도스 운전자인 중년 남자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고 자주색 엘란트라 운전자인 중년 남자는 다친 데 없느냐고 걱정을 했다.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사람은 다 달랐다. 나는 몸피가 습자지처럼 얇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휙 구겨져 아무데나 버려지기 쉽도록. 애매 저주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대학에 떨어졌다. 수능을 보다 말고도 엎드려 잤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부모는 노량진의 재수학원에 등록시켰다. 노량진은 해가 떠있는 동안에도 어두웠다. 안개처럼 자욱한 먼지더미가 허공을 날아다녔다. 세미가 서울에 있는 한 여자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같은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들었다. 3학년 때 세미와 한 반이던 김지선이었다. 1학년 7반, 2학년 3반, 3학년 1반. 위도 아파트에 살고 어머니가 유력한 정치인의 세컨드라는 얼토당토하는 소문이 있던 아이였다. 윤샘이랑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너희 싸운 거야? 진정성 없는 호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타인에게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경광등을 밝히고 달리는 경찰차보다 골목 어귀에 숨은 듯 정차한 경찰차를 보았을 때 더 겁이 났다. 사체유기라는 죄목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사체를 다른 곳에 내다버림으로써 성립하는 죄.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날 매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수능 시험장에서는 엎드려 자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 꼭 대학에 가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내년, 후년, 그 다음에 어쩌면 영원히 노량진에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수리와 외국어는 중상 정도의 점수를 받았고 언어 영역과 사탐, 과탐은 만점이었다. 웬만하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들 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 담임이 골라준 학교에 원서를 넣었다. 학원에서는 1년 동안 수능 점수가 수직 상승한 모범 사례로 내 이름을 홍보 카탈로그에 넣겠다고 알려왔다. 3월은 춥고 을씨년스러웠다.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사라지고 IMF라는 단어만 남은 것 같은 날들이었다. 그래도 캠퍼스 잔디밭에는 이유 없이 왁자한 웃음소리가 시시때때로 메아리쳤다. 봄은 더디게 왔다. 노량진에서나 대학 교정에서나 어깨를 구부정하게 수그리고 걷는다는 점에서 나는 그대로였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김지선을 만났다. 그녀는 눈가에 초록색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굽이 8cm는 될 듯한 힐을 신고 있었다. 대학 생활이 이렇게 지루할 줄은 몰랐다고 투덜거렸다.
현역으로 들어온 동급생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짜증스럽다고도 했다. 참, 나 며칠 전에 윤샘이 봤다. 강남역의 나이트클럽에서라고 했다. 자정, 술에 엉망으로 취한 여자애가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콸콸 틀어놓은 채 마냥 서 있더라고 했다. 거울 너머로 흘끼 쳐다보았는데 그 여자 얼굴이 샘이 같더라고 했다. 얼마나 마셨는지 눈이 완전히 풀렸더라고. 마스카라 다 번지고 머리는 산발이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 근데 사실 나도 만취여서 어쩌면 걔 아니었을지도 몰라. 김지선이 혀를 쏙 내밀었다. 나는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술에 취하면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를 할까봐. 그리고 자칫 방심하여 그 새벽의 일을 어딘가에 털어놓을까봐 두려웠다. 모든 게 꿈속의 일이었다는 헛된 희망은 더 이상 품지 않았지만 혹시 땅에 파묻힌 것이 세미의 할머니가 아니라 마네킹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얼토당토하는 의혹이 들었다. 마네킹이거나 죽은 할머니거나 시든 장미꽃이거나 혹시 세미는 비밀이 묻힌 깊은 구멍 하나쯤 누구에게나 있다고 믿는 걸까? 휴학계나 자퇴서를 내려면 반드시 보호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호자가 등록금을 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면 나의 보호자는 부모였다. 입장을 바꿔보면 일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부모는 자퇴는커녕 휴학에도 완강히 반대했다. 재수를 해서 가뜩이나 늦었는데 더 늦으면 어쩌려고. 20대에 1, 2년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M도 D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 내 부모가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갈수록 삶은 쓸쓸해졌다. 나는 휴학도 자퇴도 하지 않았지만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한 학기가 지나자 출석 미달로 전 과목 낙제 처리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나를 투명 벌레 취급하는 것으로 부모는 자신들의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들을 원망할 마음은 없었다. 그들도 화사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데이트를 하러 가는 귀여운 여대생을 딸로 가지고 싶었을 것이다. 어느 날 학교 문방구에서 스프링 노트 한 권을 샀다. 첫 장을 펼치고 아무 문장이나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소설도 산문도 픽션도 논픽션도 아니었다. 세미와 준모가 곁에 있었다면 그들에게 떠들어댔을 이야기였다. 내 안의 구덩이에 뒤죽박죽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벼란간 용소 숨쳐 오르는 기억의 파편들. 그 파편들을 되는 대로 잡아채 줄줄 써내려갔다. 튀어나오는 대로 다 붙잡고 싶은데 손의 속도가 기억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손의 속도는 기억의 속도보다도 말의 속도보다도 느렸다. 그 틈새에 깃든 고요함에 대해 나는 아주 천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교수 부부의 외동딸이 아니라면 나는 인물이 보잘 것 없는 흔하디흔한 한 명의 젊은 여자에 불과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친구들의 소식은 바람결에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이 그립거나 그립지 않았다. 그 새벽에 대해 언젠가는 쓸 수 있을까? 아직 자신이 없었다. 오래전의 구덩이 같은 것. 모두가 잊은 척 미끈이 덮고 살더라도 움푹 파였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오직 하나로 좋겠다. 라디오 특강. 이번 주 라디오 특강은 철학자 탁석산 선생이 지난 6월 말에 대학로 벙커원에서 진행했던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다음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보내드릴 건데요. 현대인들에게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됐는지를 주제로 하신 강연을 실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예,
글을 쓴 탁 박사님입니다. 그 안전하소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그 앉으면 혹시 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면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제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인데 제가 할 얘기가 없으면 질의응답을 더 빨리 하는 방향으로. 그 행복에 관한 책인데요. 그 시대의 정신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민행복시대인데 제가 책을 낼 때쯤 되니까 국민행복시대가 걸린 거예요. 저는 행복은 없다 이런 책을 쓰고 있었는데 국민행복시대가 걸리니까 좀 난감하더라고요. 국민행복 있다 이런 책을 써야지 시류에 편승해서 팔릴 텐데 반대되는 책을 쓰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훨씬 전서부터 준비했던 거라서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행복이 주제인데 그 책의 전반부는 행복이라는 게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한 20일 됐네 20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책 나온 지 대충 들어보니까 전반부는 재밌다 근데 후반부는 어렵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 읽어도 되니까 사기만 하라. 그 뭐 전후반 따질 거 없다. 이런 얘기라거든요. 그 전반부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제 행복이란 개념이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그거는 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주장하는 말은 이제 제 주장이 아니고 행복이란 말 자체가 한 200년밖에 안 됐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뭐냐면 그 말은 뭐 200년밖에 안 됐다고 쳐도 행복이라는 개념은 있었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의심하시죠? 그렇죠. 그게 단어로만 딱 없었지 뭐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는 믿기 어렵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읽어봐도 행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냐. 그런데 번역에 나오는 거예요. 번역에.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 왜 아니라고 그러지? 이런 의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수긍하는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000년 전 사람도 그러니까 신호애락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 다음에 쾌락과 고통 이런 게 다 있었겠죠.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복이라는 말이 쾌락을 뜻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이데올로기처럼 쓰이게 된 것 그것이 2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13세기인가 14세기에 그 중국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그 기쁜 순간들에 관한 그 열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요새 무덥잖아요. 장마 이런 철에 마당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빌려준 그 채권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이 기쁜 순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날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 그래서 모르는 집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런 순간이 그런 시간이 기쁜 순간이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생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선순위를 보자면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제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공공연하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도 그 강사가 나와서 언제나 여러분 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맞아.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그것이면 충분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이 200년밖에 안 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처음에 이제 구상했을 때 떠오른 거였는데요. 공자 같은 논어에 보면은 아침에 이제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게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공자 그런 얘기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아침에 팍 깨우치면 여한이 없겠구나. 그리고 저녁에 죽어도 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의심을 가져요. 그럼 그 사이 점심에 뭐 하나? 뭐 이런데. 근데 점심에 뭘 하든 어쨌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걸 다 공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인생은 어떠냐면 그 도라는 말 대신에 만약에 행복을 넣어보세요. 해볼까요? 어려워요? 아침에 행복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어때요? 와 다요? 안 닿죠. 그렇죠. 이상하죠 그거.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침에 행복하면 저녁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때요? 그 다음 날 아침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10년 후에는 더 엄청나게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행복이라는 건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충족되지 않을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돌 깨우치면 죽어도 좋다는 수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했다 아침에 행복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죠. 죽을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왜 죽어야 돼? 바로 그렇잖아요. 그런 만약에 식이라면 결국에 여러분은 충족하지 못하는 행복을 평생 추구하다 죽겠죠. 그러니까 평생 추구하다가 행복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불행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그게 이제 유행인데 불행한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가끔 유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이렇게 공개되잖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그리고 죽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난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걸 봐도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그 남녀가 이제 이혼을 하는데 물어봐요. 한쪽에 대해서.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뭐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돈을 못 버는가. 뭐 계속 물어보면 다 아니래요. 아주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남편이고 뭐 훌륭한 가장이다. 다 동의해요. 근데 왜 이혼하려고 하냐. 그랬을 때 여자가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마디 딱 내뱉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시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딸을 불러다가 너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왜 박서방이 마음에 안 드냐? 행복하지가 않아요. 끝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논쟁은 종료가 되는가? 그렇죠?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지금이 최고의 가치다. 근데 최고의 가치인데 뭔가 수상적인 가치다. 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요. 충족이 안 될 뿐 아니라 이 행복이라는 것이 축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다행히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행복이 축적된 경우를 못 봤죠?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나는 행복을 축적에 익숙해. 나의 행복은 발전하고 있어. 그런 게 없잖아요. 오늘 행복했는데 내일 출근하니까 해고 통지서가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무 면역력이 없어요. 그죠? 해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불행의 나락으로. 그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적이 없으니까 행복이 축적이 안 되잖아요. 사라지고, 순간이고. 그러니까 행복했던 순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묶어도 행복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축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택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는 거죠. 저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에 집착하고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키울 때도 너 커서 좋은 인간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들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그때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한 번도 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작대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들어가는 날 알았어요. 그 전까지 골목에서 놀았고 몰랐거든요. 근데 국민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분위기 이상하더라고. 줄을 맞춰갖고 세우더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앞으로 나란 일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맨 앞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 일년 내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키가 작구나. 2학년이 됐는데도 또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3년쯤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 적응을 한 거죠. 그죠? 아, 나는 이제 작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 시절에는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너 커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도 약간 의심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의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안 믿고, 진짜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 커서 그러면 훌륭하다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돈 잘 버는 게 훌륭한가? 그러면 나라를 구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전쟁 끝난 지 오래지 않아가지고 군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리에. 그래서 군인이 돼서 나라를 구하는 건가? 뭐 그런데 잘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더 이상. 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행복해야 돼. 그죠? 행복해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다 네 행복을 위해서야.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는 거지. 그죠? 어느 부모가 너 훌륭하게 되라고 공부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래도 공부시키는 거야. 그럼 애는 뭐라 그래요? 엄마 행복이나 챙기세요. 그렇죠? 내 행복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죠? 끝이에요, 대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 되면 행복이 이제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지배를 받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팽배해 있는 게 뭐냐면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해야만 한다. 그리고 당신은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 구조상.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 어디서 나왔을까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한 200년 전에 벤덤이라는 그 법학자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와요. 근데 그때 최대 행복이라는 거 행복이 그때 해피니스였는데 해피니스가 그전에는 이제 운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주로 운. 행운을 빈다 이런. 근데 그때 벤덤이 처음으로 그걸 쾌락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뜻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를.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프랑스 혁명에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계속 공격을 해요. 이상한 애들이 있다, 쟤네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갖고 하고 있구나. 근데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벤덤이 원했던 거는 그걸 사회의 그 작동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회가, 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옳다고 하면, 최대 다수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게 다수결이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아, 다수. 그쵸? 그거까지 좋은데, 그럼 최대 행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밴덤이 그걸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기준을. 행복을 이렇게 측정한다. 쾌락을. 근데 그게 성공적이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카페 라떼를 마셨을 때 쾌락, 그 기쁨하고 어제 영화를 봤을 때 기쁨하고 비교하면 숫자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나의 기쁨이 지금 5였다. 너의 기쁨은 얼마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걸 밴덤이 시도를 해요. 그래서 기준을 정교하게 제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센티미터예요. 길이. 하나는 무게를 나타내는 킬로그램이에요. 두 가지 단위가 있는데, 그걸 한 가지 단위로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쵸? 안 되겠죠? 네, 실패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이 등장해서 그거 실패한다. 그거 안 되니까 쾌락이라는 거는 측정을 해야 되겠는데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또 막 해요. 또 기준을 내세우는데 그것도 실패해요. 그 다음에 계속 실패하는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모든 걸 양화시킨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볼게요. 집중이 되세요? 다행이에요. 제가 원래는 강연하는 걸 매우 귀찮아해요. 지금 판촉 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의심은 판촉 한다고 책이 팔리냐 이런 거죠. 근데 출판사와의 관계도 있고 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하긴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어디에서 이렇게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거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초청 받아서 가잖아요. 그럼 주최 측의 의도와 꼭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제가 뭐 독서 뭐 이런 거 한 거 있더라고요. 뭐 그 10월 가을에 하잖아요 그런 거. 제가 가서 한 시간 반 동안 책 읽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독서하는 그런 데인데. 그 책 읽지 말고 인생을 직접 경험해라. 책은 부차적인 것이다. 옛날에 다 까막눈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냐 그러면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거의 다 까막눈이었다 옛날에 인생이 중요하다 이런 거 한 시간 반 동안 했더니 다시 연락 안 와. 강연이 두려워.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주최 측은 싫어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 책을 광고하는 거니까 제 책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좀 제 책도 의심 좀 가야 돼. 근데 어쨌든, 그, 측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그, 계속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요.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아침 행복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가 왜 그, 성립이 안 되냐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얘기할 때 암암리에 우리가 숫자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쵸? 돌을 쳤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를 완결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는요, 더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죠? 그게 바로 측정의 의미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그 비밀이 숫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추상화시킨 것 중에 최고도로 추상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10억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느낌이. 와, 많이 벌었다. 난 성공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10억을 벌었다고 보고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더 큰 숫자. 야, 그러면 내년에는 30억 벌어야 되겠다. 응? 그렇죠? 바로 떠오르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97점 맞았어. 그러면 엄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바로 100점 떠올라요. 그렇죠? 엄마, 나 뭐 전국에서 54등 했어. 엄청 잘했잖아요. 그런데 엄마부터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전국 10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사서 이사 갔어요. 32평이야. 와, 너무 좋다. 그런데 안 들어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옆집이 떠올라요. 옆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숫자가 떠오르죠. 45평. 그죠? 45평은 가야 돼. 45평 가면 어떻게 돼요? 60평은 돼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 연봉 얼마예요? 7천만 원이에요. 그럼 바로 뭐가 떠올라요? 1억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밴덤이 시도했던 처음에 그 근본적인 동기예요. 밴덤이 쾌락에 대해서 처음에 우스꽝스러운 걸 제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들어보면. 근데 밴덤이 의도한 건 정확히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밴덤이 거기에 관해서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 기준 자체는 어설퍼 보여요. 그런데 밴덤의 기본 전략은 옳았던 거예요. 그걸 양화시키자. 숫자로 만들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숫자화 됐죠. 그죠? 여러분, 인간 능력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느냐 이런 거 모르죠? 관심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연봉 얼마세요? 남자끼리 서로 물어보잖아요. 만나가지고. 연봉 얼마세요? 1억은 됩니까? 좀 더 되는데요. 아, 이거 많이 버시네요. 바로 서열 결정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1억 버는 사람도 10억 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고 부자는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이 사람이 10조 원의 재산이 있으면 숫자는 무한정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조 원이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업을 하잖아요. 그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밴덤의 전략은 정확하게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는 이런 인생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공자가 서로 제자랑 얘기한 그 논어를 잘 읽어보세요. 이런 숫자 얘기 안 나와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럼 요즘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제성장률이 한 4%는 돼야 되고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GNP 2만 달러 돼야 되고요. 그렇죠. 대통령도 다 그런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국민도 어때요? 맞아. 2만 달러 갖고 부족해. 3만 달러 시대라니까. 성장률 2.7% 부족하지. 옛날에 공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이다. 믿음.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내놓으면 여러분 반응은 뭐야? 그 믿음 몇 퍼센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항상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충전지 있잖아요. 충전대 배터리. 그 배프가 있잖아요. 그 몇 퍼센트 충전됐다고 나오잖아요. 숫자. 그게 안심이 돼. 64% 안심이구나. 근데 숫자가 없으면 어때? 불안해. 혹시 방전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밴덤이 200년 전에 시도했고 그게 정확히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숫자 노름인 거예요. 모든 걸 추상화시켰잖아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저처럼 의심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가 바뀌어가지고 여태까지 돈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1인당 1000만 원씩까지만 바꿔주겠다. 나머지는 휴지 조각으로 한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시스템의 상징일 뿐이지 돈 자체가 구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로 구매력을 가지려면 그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가 돼야 돼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시스템의 상징일 뿐이에요. 시스템이 붕괴되면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 벽지를 사느니 돈으로 바르는 게 더 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돈으로 발랐다는 거네, 이러니까. 그렇죠? 성냥캐피아 한 통 사려면 리아가로 하나 돈 갖고 가고 그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돈을 갖고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것이 이제 시스템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추상화된 구조 속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지만 경제 지표나 이런 거 전혀 모르겠죠, 뭔지. 그렇죠? 모르죠. 여러분 파생상품이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파생상품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조업에 벌어들이는 총 수입의 몇십 배가 돼요 지금. 그래서 금융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장 돌려도 못 벌어요. 파생상품에 돈 벌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지 모르는데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동차 회사도 그래요. 미국에도 GM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GM 캐피탈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 사면은
할부로 사죠. 그 회사가 뭐예요? 현대캐피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돈을 많이 벌까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캐피탈이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점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이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숫자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처음에 발명해냈느냐? 밴덤이 발명한 거예요. 처음에 우스워 보였지만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숫자에 언제나 사로잡혀 있죠? 그죠? 3등을 하면 1등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소고기도 어때요? 사 먹을 때 등급 보잖아요, 숫자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바탕 중에 뭐였니? 민주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 좋은 점에 관해서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민주주의가 그 어떤 함정, 그림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특징이에요. 평등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에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서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걸 넘어선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저를 보세요, 잘. 제가 오늘 텔레비 보고서 우사인 볼트 너무 멋져. 나도 해볼래. 되겠어요? 바로 웃음 나오잖아요. 제가 이 나이가 아니고 어렸을 찌라도 안 될 거예요. 그죠? 되겠어요? 안 돼. 그리고 조지 쿨루리랑 저랑 같은 나이인가 그래요. 거의. 바로 웃음 나오잖아요. 제가 조지 쿨루니 멋있다. 나도 조지 쿨루니 되고 싶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누구나 할 수 있다를 처음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행복처럼 보이는 거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가르치고서 그냥 그쳤으면 이게 효력이 없었을 텐데 그게 개인주의와 결합되면 효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개인주의는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신의 행복이죠. 그렇죠? 남의 행복 떠올라요?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럴 땐 남도 떠오르죠. 혼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돼요? 남한테 잘해야지 뭐 좋은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자신만 떠올라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결합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네 자신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오,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종 행복 멘토들이 등장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법.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근데 가장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웃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이런 거 있어요. 그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갖고 막 웃어보라 그래요. 그럼 또 막 따라서 웃어요. 근데 그때 행복해졌다고 쳐요. 그 순간에.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축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어때요? 또 불행해.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가르치는 요점이 뭐냐면 마음을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죠? 수없이 들어봤죠? 행복은 다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을 닦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일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 화면을 좀 깨끗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 화면을 닦아야 돼요. 그죠? 근데 맨날 텔레비전 화면 열심히 닦는다 그래도 텔레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방송국에서 고주파로 HD를 쏴야 돼요. 그리고 내 텔레비전도 HD고. 그렇죠? 방송국에서 뭐 형편없이 막 쏘고 있는데 아무리 닦아봐야 어때요?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개인이 마음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바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개인한테 자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마음에 달려있는 건데 당신들은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삶의 관점을 바꿔라. 그럼 삶이 달리 보인다. 보일 수 있어요. 잠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컵에 물이 반 있다. 수업시간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도 수업시간에 배웠죠? 저도 배웠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반 이나 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 그런다.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반 있다가 정답이다. 중요한 거는 반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지 남는지가 중요한 문제고 부족하다면 채워야 되고 남으면 나눠주는 게 중요하지 왜 그거를 갖고 반밖에 없다, 뭐 반이나 있다 이런 걸 왜 하고 있냐. 신선 노름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의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했는데요. 그 전과가 있어가지고 질문은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그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질문을 이상한 걸. 그 확률 시간이었는데 첫 시간에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 주머니 속에 바둑알이 10개 있는데 배웠죠? 신알이 9개고 검은 알이 하나 있으면 검은 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얼마예요? 떨리죠? 얼마예요? 10분의 1. 선생님이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반 아닙니까? 반? 그 검은 돌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요. 딱 집어서 나올 때는 검은 돌 아니면 흰 돌이잖아요. 그랬더니 수업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수업 방해가 아니라 실제로 딱 해갖고 이게 검은 돌 아니면 흰 돌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무한히 반복하면은 이제 수학적 확률이 10분의 1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거기다 주저앉았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맨날 무한히 반복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대학 입시를 무한히 반복해서 봅니까? 한 방으로 끝나는 거죠. 딱. 그러니까 이게 확률도 딱 집었을 때 검은 돌 아니면 흰 돌이에요. 근데 10분의 1이라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조용히 안 끝났어요. 맞진 않았는데 며칠 후에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그리고 너 따졌지. 막 그러고. 따졌다. 그랬더니. 제가 또 막 담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담임선생님 납득을 했어. 네 말이 맞다. 그 화학선생님이셨는데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너 말썽 피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이런 거 말썽 안 폈어요. 조용히 그냥.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병에 물리, 그러니까 병에 물이 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이 있다 이거예요. 반이. 그게 객관적 사실이고 그것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수양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인정해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이외에 다른 분야가 있다. 그게 사회라는 거죠. 외부에. 그래서 지하철에서 뭐 무지하게 덥다. 권장 온도를 지키고 있다. 그 무더위 속에 제가 아무리 마음 수양해도 더워요. 지하철을 시원하게 하면 돼요. 마음 수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그러잖아요. 배가 고픈데 난 안 고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문제가 이상하게도 거의 모든 행복 멘토들이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그걸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반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을 그 도외시하고서 개인 문제에 집착해서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 책마을 소식. 책마을 소식. 이번 주부터는 한국일보의 박선영 기자께서 출판계와 새로운 책 소식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요즘 어떤 상황이죠? 일단 농성이나 이런 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저희가 이달 초에 법원에서 저희가 신청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편집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폐쇄가 풀린 상태입니다. 일단 기자들이 편집국에 네. 들어간 상황인 예, 들어갔죠. 거죠? 들어갔죠. 이제 1층 로비 신세는 면했고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직접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편집권이 여전히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편집국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사는 쓸 수 없는 아주 묘하고 난감한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신문은 여전히 그 지난 약간 좀 이상한 신문 몇 분의 기자들과 예, 연합뉴스 예. 기사들로 신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괴뢰 편집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얘기 막 하셔도 되는군요. 뭐 어차피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괴뢰 편집국에서 제작하는 가짜 한국일보가 이 독자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도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 가까이 된 거 아닌가요?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아 벌써요? 예. 네.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휴가철이 낀 7, 8월 여름은 보통 신간을 소개하는 출판 기자들한테는 보릿고개 같은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신문사로 들어오는 책 종수가 반 이하로 푹 줄어듭니다. 일단.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휴가 여행 이런 것 즐기는 기간이다 보니까 책들도 그렇게 많이 안 팔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비수기에 아주 고맙게도 독자분들께서 오래 기다렸을 법한 반가운 저자 두 분의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납사기 일본편하고요. 김영아 신작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두 분 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작가분들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유홍준 선생님 책부터 살펴보면요. 지난해 제주편까지 총 7권이 나온 국내편 답사기가 아직 완간이 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편 2권이 먼저 선보이게 된 겁니다. 왜 하필 일본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저자 설명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유홍준 선생님께서 작년에 일본 규슈로 답사 여행을 가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수학여행원 한국 고등학생들이랑 만나서 기념사진을 같이 찍은 일이 있으신데 그때 한 학생이 한 얘기가 일본 고대 문화는 우리가 죄다 만들어준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군요.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쪽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유홍준 선생님의 이 책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편협한 역사 의식도 공평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홍준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건네받은 고대사 콤플렉스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한 근대사 콤플렉스 때문에 나라 시대 이후 일본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문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양쪽 모두 다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관이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용감하고 네. 예, 결단력이 있으면서 또 한편 굉장히 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자 유홍준 선생님께서는 상당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책 머리에 보면은 한일 양국의 독자들로부터 화살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썼다. 그때 현명한 독자들이 내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국 독자뿐만 아니라 일본 독자들도 염두에 뒀다 하는 느낌을 많이 저는 받았는데요. 예, 이번 예. 책은 어떤 지역들을 답사했나요? 일본편은 국내편과 달리 일본 속의 한국 문화라는 특정한 주제를 갖고 실시한 답사여행입니다. 빛은 한반도로부터라는 게 1권의 부제인데요. 1권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섬 중 최남단인 규슈 지역을 답사를 하고 쓴 책입니다. 규슈는 우리가 흔히 현해탄이라고 부르는 대한해협, 그 바다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한반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이 지역 답사기인 1권은 일본 고대사에 또렷하게 남은 한국 문화의 흔적들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임진왜란 침략기지인 히젠 나고야성, 백제 무령왕이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가카라시마, 그리고 조선 도공들의 얼이 새겨진 아리타와 이마리 뭐 이런 곳들을 주로 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무령왕 탄생지 얘기 같은 건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아, 예. 정말 일본과 백제가 가깝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권은 어떤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죠? 이권은 아스카 들판에 백제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아스카와 나라 지역의 고찰들을 주로 돌아봅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도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래인들 덕분에
찬란하게 꽃피우게 된 일본의 불교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본이 이 나라 시대를 거치면서부터 한반도의 영향을 뛰어넘게 됩니다. 당나라 문화를 직접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문화 감각을 갖추게 되고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서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웃나라 일본의 이런 괄목한 만한 성장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결코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일본 문화를 그렇다고 뭐 우리의 무슨 아주 이렇게 볼 수 없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예. 아일랜드 뭐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서 만든 문화가 영국 문화가 아니라 미국 문화이듯이 예, 독자적으로 형성된 일본 문화는 우리 문화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탁견입니다. 재밌게 읽으셨어요? 최근?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자 유홍준이 가진 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답사기 일본 편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 책이 단순히 일본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충실한 일본학 개론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무슨 인문 교양 서적의 전범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 책에서도 유홍준 선생님 특유의 그런 촌철살인과도 같은 비유와 입담, 통찰력이 참 여전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몇 개 예를 들어볼까요? 유홍준 선생님은 이 책에서 삼국시대를 사실상 가야하고 왜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이 포함된 오국시대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각각 국가들끼리의 친연성으로 보자면 오히려 백제는 고구려하고는 일관되게 숙적관계였던 반면에 일본, 왜하고는 형제국가처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삼국의 역사만을 강조하고 있죠.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건 마치 1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나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북한이 남한보다는 중국과 더 가깝고 남한이 북한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운 역사적 현실을 무시하게 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본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사학자들은 일본에 끼친 한국 고대 문화의 영향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말끝마다 대중문화가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참 재미있는데 이건 마치 용돈을 주는 아버지에게 회사가 아버지를 거쳐서 나에게 용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게 저도 읽었고요. 네. 그런데 유홍준 선생님 계속 그 당신이 일본 문화나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계속 강조하면서 네.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얘기를 네. 계속 하시면서도 네. 무척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이 책 전체가 아마 일본 전문가들 감수를 여러 번 거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야, 이 노장이 참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김영하 작가의 새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어떤 책이죠? 이 소설은 한마디로 오빠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작 제목이기도 하죠. 네. 예,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 살인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선보인 아주 김영하스러운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하스럽다 어떤 뜻이죠? 도발적이고 참신하다. 지적이면서 세련됐다. 뭐 한마디로 쿨하다. 이런 게 김영하스럽다라는 형용사가 뜻하는 바일 텐데요. 저는 예전부터 누군가 만약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한국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된다면 그게 아마 김영하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가에 대해 뒀던 이런 혐의가 좀 확실하게 굳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 첫 문장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벌써 25년 전. 아니 26년 전인가 하여튼 그쯤의 일이다. 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네. 예, 예. 수십 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인데요.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습니다. 나이는 70대고요. 아주 지적인 수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되면서 겪게 되는 혼란과 혼돈을 그린 아주 짧은 경장편 소설인데요. 분량도 한 150쪽 정도로 넉넉잡아 한두 시간 안쪽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연쇄 살인을 해온 알츠하이머 걸린 의사가 뭐 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게 이제 줄거리에 해당하게 될 텐데요. 이 연쇄 살인범이 딸이 한 명이 있어요. 20대의 아주 어여쁜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이 동네에서 우연히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다음 피의자가 될 거라는 어떤 단서들을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착을 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딸을 구하는 게 생의 마지막 과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연쇄살인범을
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살인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설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알츠하이머에 걸린 상태라는 그러게요. 거죠. 네. 예. 그래서 흔히 재미있는 소설을 두고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책도 전형적으로 이런 범주에 속하는 소설입니다. 결국 추리소설인 건가요? 추리소설의 형식과 캐릭터를 빌려다 쓰면서도 기존 문법을 끊임없이 배반해 간다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전이라고 할 만한 결말 부분이 그런데요. 이 부분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독자분들의 호호가 좀 명확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 이게 뭐냐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아 이렇게 철학적일 수가 라고 깊이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분들이 또 있을 듯합니다. 김들식 선생님께서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네. 권해드립니다. 아니 오늘 박선인 기자 처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쩜 이렇게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네 아. 놀라운 입담을 지 거의 유홍준 선생님 수준인 것 같아요. 입담이 제가 뭐 약을 잘 판다는 얘기를 간혹 듣긴 합니다. 정말요? 네. 네. 아니 읽으면서 이렇게 아, 이 책 다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 드는 거 흔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책 소식 또 출판 계획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자 탁석산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혹시 당신은 행복 탓에 불행하진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외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현실 행복 스트레스 행복 중독 사회 모든 것을 말한다 탁석산 신간 행복 스트레스 창비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철에 영화 짓을 얘기 좀 어둡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유료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얘기 아니냐. 우리 공선옥 선생님 모셔서 광주 얘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재발투와 폭격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그걸 이런 식으로 해도 계속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소영, 전성희,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